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텍의 RTX 408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RTX 4080 앰프 에어로 리뷰를 보셨다면 상당히 익숙한 디자인일 겁니다. 뭐 저는 볼 때마다 100% 순면의 편안함을 팬 중앙의 색상이 4090의 경우는 골드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4080은 블랙 컬러 마감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3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110mm 크기의 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스펙트라 2.0 RGB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닐래핑처럼 보여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 RGB가 들어오면 감성이 좀 시게 때리는 녀석이라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전원은 12+ 4핀 전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봉된 변환 케이블은 8핀 3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3.5 슬롯이며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크 초점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텔 13세대 기반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쯤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이래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80 파운더스 에디션 리뷰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터라 조텍 RTX 4080은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RTX 40과의 차이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4090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성능 더 잘 나오겠지 라는 거는 뭐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고 해상도가 또 내려가면서 또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 확인하면 재밌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모델인 RTX 4090 앰프 에어로 모델과 함께 RTX 4080과 RTX 4090의 게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데리2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레데리2는 최대 프레임이 테스트할 때마다 너무 튀어서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에서 뺐어요. DLSS는 실사용 상황에 맞게 해상도별 프리셋을 다르게 적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4K 해상도입니다. 우선 4080 파운더스 에디션과 비교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약간이지만 1, 2프레임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팩토리 오버가 적용된 제품이라서 성능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4090과는 1% 로우 부분은 비슷하고요. 최소 프레임이라든지 평균 프레임에서 대략 30프레임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 차이 갭이 생각보다 크죠. 23%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HD 해상도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과는 여전히 2, 3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4090과 4K 해상도에서 벌어졌던 성능 차이가 QHD에서는 좁혀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16프레임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정도 성능 차이로 좁혀졌어요. 자, FHD 해상도입니다. 파운더스 에디션과는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앰프 에어로의 이제 팩토리 오버클럭된 부분이 1% 프레임 방어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내려가면서 4080도 성능 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은 4090과 이제 성능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1% 로우라든지 평균 프레임은 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4090의 병목이 더 심하고 4080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 4프레임 차이가 나고요. 2% 성능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자, 다음은 와치독 리전입니다. 레데리2가 DLSS만 적용되었다면 와치독 리전은 레이트레이싱도 함께 사용하는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더 궁금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K 해상도입니다. 여전히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2-3프레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4090과는 51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수치로 보면 한 51%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QHD 해상도입니다. 여전히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2-3프레임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0과의 프레임 격차도 4K 해상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39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35%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 HD 해상도입니다. 레데리 2 테스트와 비슷하게 RTX 4080은 풀 HD 해상도의 경우 성능 로스가 발생합니다.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과 4080 앰프 에어로 모델은 이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게임의 레이트레이싱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4090과의 프레임 차이는 풀 HD에서 좁혀지진 않았고요.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자, 평균 프레임 기준 37프레임 차이를 보여줍니다. 33%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DLSS3가 적용된 게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20입니다.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을 리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4090과 4080은 성능 차이가 상당하지만 DLSS3를 사용할 경우 이 성능 차이가 좀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4K 해상도에서 4080 앰프 에어로는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5프레임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SS3 타이틀에서는 오버클럭된 제품의 성능 차이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4090과의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34프레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0% 정도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QHD 해상도입니다. 4080 앰프 에어로는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평균 프레임 기준 7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로 내려오니까 이제 성능 차이가 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4090하고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45프레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K보다 프레임 차이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DLSS3를 사용하지 않는 타이틀들은 QHD부터 이제 프레임 차이가 좁혀들었었는데 F122 DLSS3를 사용하는 이 타이틀에서는 QHD에서 더 벌어진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풀 HD에서는 어땠을까요? 앞서 테스트했던 게임들에서는 풀 HD에서 4080 앰프 에어로 모델과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졌었죠. DLSS3가 적용된 F122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4080 앰프 에어로와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평균 프레임이 12프레임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건데요. 4090과는 어떨까요? 평균 프레임 기준 48프레임으로 4090과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조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해상도가 낮아지면 RTX 4090과의 성능 격차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DLSS3가 적용된 타이틀의 경우는 해상도가 낮아져도 이 병목으로 인한 프레임 로스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4K 해상도 이상의 고해상도 게이밍 환경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라면 RTX 4090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QHD 해상도라든지 FHD 해상도에서는 게이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RTX 4080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DLSS3 적용 타이틀에서는 부스트 클럭이 높은 제품이 얻을 수 있는 성능 이점이 더 크다 정도로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DLSS가 없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4K 해상도입니다. RTX 4080 앰프 에어로는 4080 파운더스 에디션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정도면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128프레임이 나왔으니까 4K 144 모니터를 사용하는 유저 기준에서 본다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4090의 경우는 평균 프레임이 179프레임이나 나오기 때문에 4K 144 모니터의 경우는 충분히 대응이 되고도 남죠. 자, 그럼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분명 프레임 격차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요. 자, QHD로 내려오니까 4090은 평균 프레임 기준 299프레임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300프레임에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풀프레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RTX 4080 앰프 에어로는 평균 프레임이 24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4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8프레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오버클럭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4090과는 평균 프레임 기준 59프레임 차이가 발생합니다. 풀 HD에서는 어땠을까요? 배그 프레임 제한이 분명히 300이라고 말씀드렸었죠. 4090은 이미 QHD에서 프레임 리밋에 걸려버렸고 그러면서 풀 HD로 내려오니까 이제는 4080과 4090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4080도 프레임 리밋에 걸려버리니까요. 둘 다 이제 뭐 300프레임 다 붙어버렸죠.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조텍의 RTX 4080 앰프 에어로는 레퍼런스 제품인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 해상도라든지 FHD 해상도에서
고주사율 게이밍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보여주는 퍼포먼스 그리고 해상도가 내려갈수록 4090과 성능 차이가 줄어드는 부분을 봤을 때 4080이 좀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괜찮게 나온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